봉어 속으로 들어가려던 우리의 계획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아몬이 천상석을 과부하시켜 울라리를 파괴하려 합니다. 천상석 다섯 개를 모두 활성화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대들 양쪽 유닛을 함께 천상석 주위에 배치하면 천상석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 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전사대와 함께할 준비가 되었다. 않으면 목표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목표를 차지하려면 동맹도 합류해야 합니다. 군단이 죽일 준비. 대규모 방란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 곧 모든 천상석이 우리 손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우린 모든 힘으로 굳건히 버텨냈다.
제가 피조물 하나를 조종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신속 모독입니다, 사령관님. 가능하면 피조물을 파괴하십시오. 군병. 진화 완료. 너무 구식이잖아. 천상적 다섯 개 중 세 개를 차지했습니다. 두 개만 더 손에 넣으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주 창조적이야! 광물이 부족해. 이건 좀 더 붙여야 할 것 같아. 명! 아군의 병력이 천상석 하나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의 손이 들어간 천상석은 과부하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것이다. 아군의 타락한 피조물이 제거되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사령관님. 우리가 운명의 흐름을 바꿀 길이야. 운명이 지금 공격받고 있다. 목표를 찾으려면 우리가 동맹 곁으로 가야 합니다. 강한 폭풍과 준비되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천상성만 활성화하면 아몬에게 패배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목표를 차지하려면 동맹도 합류해야 합니다. 이렇게만 계속하면 아몬의 계량을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차지다. 나는 운명의 문턱을 건넜고 이렇게 살아남았다.